제가 저작권 때문에 직접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달기 달고 달기 달 밤양갱 빰빰빰 이소야 엄마가 이렇게 돈 벌어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포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일단 사과부터 받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우들 제가 한 몇일 전 메이크업 영상에서 그만 가을 웜톤은 칙칙하다는 멘트 아닌 멘트 입으로 그냥 뱉어버리고 말았는데 해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명의 시간. 제가 가을 웜톤 분들을 기만하고 말았어요. 그게 제가 가을 웜톤 분들이 칙칙하다는 소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는데요. 몇몇의 미우분들이 댓글로 서운한 표현을 좀 하시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가을 웜톤 컬러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여클 브라이트 톤이 제 얼굴에 올리면 칙칙해서 못 쓰는 사람이에요. 정말 속상합니다. 근데 가을 웜톤 컬러가 사실 정말 예쁜 컬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했던 메이크업이 아이돌 메이크업이었어요. 아이돌 분들이 무대에 오르면 뽀용뽀용하고 막 발랄, 상큼, 와! 이런 메이크업을 하니까 보통 그런 메이크업을 할 땐 좀 핑크 컬러들을 많이 쓰잖아요. 핑크 컬러는 약간 가을 웜톤이랑은 거리가 멀다라는 표현을 언어력이 아주 모자란 제이미 보유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은 우리 가을 웜톤 분들, 가을 뮤트톤 분들, 봄 웜톤 분들도 살짝 이렇게 곁눈질로 보고 지나가실 수 있는 웜톤 분들이 아주 모두가 행복한 웜톤 분들을 위한 메이크업인데요. 요즘 비비 밤양갱이 엄청 핫하잖아요. 비비님이 음악 중심에서 하고 나왔던 그 비비 밤양갱 메이크업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비스무리하게나마 싹 말아서 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웜톤 미우분들에게 싹 알려드리면 너무 우리 미우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제이미가 한번 그 메이크업 한번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약간 노란 웜톤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웜톤 메이크업 꿀팁들도 팍팍 넣어서 요즘 하면 좋을 그런 차분하면서 분위기 있으면서 청순해 보일 만한 그런 웜톤 메이크업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먼저 제가 저번에 SNS 광고템에서 보여드렸던 글로우 브리더블 비비크림 화이트 색상의 비비크림이거든요. 약간 톤업 크림처럼 느껴지는 화이트 비비크림이에요. 커버력은 정말 피부결 커버 의외에는 1도 기대할 수 없어. 그렇지만 톤업 효과 그리고 피부결이 예뻐 보이는 건 끝내주는 화이트 비비크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스놀이 유어스킨 드레스 톤업 베이스 이렇게 두 개를 섞어주는 게 약간 내 톤이 칙칙하다고 느끼는 웜톤 분들에게 최고 추천을 할 수 있는 베이스 톤업 비결입니다. 이거를 피카소 120 브러쉬와 함께 사용해가지고 믹스를 해줄게요. 이렇게 믹스를 해주면 약간 이렇게 상아빛 베이스가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약간의 요철 커버, 피부결 커버도 예쁘게 되면서 기미 주근깨도 자연스럽게 커버되는 엄청나게 예쁜 베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꿀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웜쿨 상관없이 추천하는 자연스럽고 맑은 톤업 꿀팁입니다. 브러쉬 사용해서 쫙 펴발라주고 스펀지로 두들겨줄게요. 피부결이 진짜 예뻐 보이는 조합이에요, 이 베이스가. 여기다가 무슨 파운데이션 올려도 어느 정도 착붙이 돼. 방금 보여드렸던 코스놀이 베이스가 약간 프라이머 기능도 있거든요. 이 이후에 올리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자연스럽지 않고 맑게 톤업이 됐죠? 그리고 오늘 파운데이션은 리뉴얼된 바닐라코의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 아이보리. 컬러들이 리뉴얼 돼가지고 좀 많이 화사해지고 그리고 밀착력이랑 지속력, 피부 표현이랑 여러 방면에서 좋아졌다고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매트한 편의 파운데이션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약간 세미매트에서 매트한 계열의 파운데이션이라서 너무 난 건성이다 하시는 우리 미우분들은 셀프전시 비비크림 그런 거 섞어주시면 좋거든요. 스파츌라 같은 거 쓰기 귀찮은 날에 요 율세븐 롤러퍼프를 요 한 면에다가 이렇게 묻혀요. 여기다 이렇게 비벼댑니다. 얇게 펴발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막 두들겨. 얼마나 편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자고 대강 사는 제이미처럼. 제가 저번 SNS 광고템 영상에서 이 율세븐 롤러퍼프를 약간 내외했었거든요. 퍼프가 약간 퍼프 질에 대해서 불만사항을 가졌었는데 편리함에서는 별 5개를 주고 싶은 퍼프예요. 로션 막 바를 때도 좋아. 요 바닐라코의 파운데이션으로 전체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나팍 컨실러 팔레트로 이런 여드름 자국들 커버해주고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루나팍 컨실러 팔레트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요즘 진짜 잘 써요. 더샘도 옛날에 진짜 잘 썼는데 요즘 내가 요즘 요 루나팍 컨실러로 환승연애 했잖아. 우리 뮤들 환승연애 보세요. 제가 연애 프로그램 1, 2까진 봐도 3는 못 보는 병에 걸려있는데 환승연애 3는 봤어. 솔로 지역도 봤구나. 병 완치됐나봐요. 허언증인가? 다음에 쉐딩은 노베브 뉴트럴 브라운 컬러 연한 컬러로 코부터 먼저 잡아줄게요. 여기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코뿔 잡고 코끝 잡아주면 샥 음영 생기죠. 콧등도 이렇게 잡아줄게요. 약간 귀여운 느낌? 뭔지 알지? 아이보리 하이라이팅 매트 파우더로 눈밑 부분이랑 코 옆에 상대적으로 양감 주기 그리고 팔자주름 인중 앞쪽까지 싹 살짝 들어오고 입꼬리 부분 요런 모양. 여기 꺼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하이라이팅 해주셔도 좋아요. 좀 느낌 다르죠? 턱 쉐딩은 똑같이 요 컬러로 해주는데 저는 쿨 컬러 좀 섞어서 해줄게요. 잠시만요. 저 코 쉐딩 너무 욕심내셨어요. NG! 볼 쪽에 다이아몬드 존 있거든요. 이렇게 네모나게 여기도 슬쩍 음영을 넣어주셔야 돼요. 슬쩍 이렇게 음영을 넣어줘야지 오늘 브라운 계열 컬러들을 쓰니까 잘 어우러지게 쉐딩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갸름해 보일 수 있어. 쉐딩이 너무 많이 진하게 들어오면은 큰 사고야. 이렇게 여기를 빡세게 하다가 아 이 정도면 좀 희미하게 남았겠네. 컨펌 되면 탁 삭삭삭삭 슬쩍 살짝만. 자 이제 아이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아이메이크업은 이제 요 비비님의 요 쇼막 중심 밤양갱 메이크업 참고해서 그 가을 웜톤 컬러들이 생각나는 밝은 베이지에서 브라운 컬러 계열들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청순하면서도 부드러운 아이메이크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요 눈에다가 깔끔하게 가을 웜톤 음영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섀도우는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최애 아이. 딱 요 컬러가 너무 붉지 도 않으면서 너무 코랄기도 전혀 없고 너무 발랄하지도 않고 딱 정석적으로 뉴트럴하면서 요즘 트렌디한 브라운 컬러 계열의 아이섀도우 팔레트인 것 같거든요. 먼저 요 컬러 사용해서 넓게 눈두덩이에 칙칙한 느낌 없애면서 베이스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트가 전형적인 웜톤 팔레트긴 한데 약간 뉴트럴한 톤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칙칙하지 않은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색조 메이크업이 약간 청순하면서 분위기 있으면서 뭔 느낌인지 아시죠? 언더에도 이 컬러를 싹 넓게 깔아줄게요. 눈꼬리 부분에서 베이스를 좀 이렇게 길게 쓱 한번 뺄게요. 이 컬러 붉은기 없는 뮤트 브라운 컬러거든요. 애교살에 음영 라인 샥 깔아줍니다. 섀도우들로 애교살 음영 라인 깔아주면 아이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우러져서 또 좋더라고요. 가을 웜톤 딱 생각나는 음영 컬러 두 개 섞어서 눈 끝에서부터 둥글둥글 총알 브러쉬 굴려가지고요. 쌍꺼풀 라인 전체적으로 두껍게 음영을 잡아서 음영 넣어줄게요. 깊게 아이라인 꼬리 빼듯이 슉 꼬리를 빼줍니다. 음영 잡고 꼬리처럼 샥 빼기. 삼각존에도 마찬가지로 음영 라인 가져와야 돼. 그래야지 눈이 또 길어 보이니까. 그리고 애교살 부분에 에뛰드 애교살 메이커 로즈 쉬머. 비비님 아이 메이크업 보면은 은은한 색감으로 언더 메이크업이 표현되어가지고 은은한 색감을 언더 라인에 살짝이라도 주시면 우리 가을 웜톤 미우분들은 얼굴 톤이 좀 칙칙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은은한 로즈빛이 느껴지는 쉬머리한 언더 스틱을 눈 언더에 사용해서 채도감은 전혀 안 느껴지는데 은은한 로즈 핑크빛을 눈 언더에만 살짝 이렇게 줍니다. 은은 청순 느낌? 디올 팔레트에 골드 펄을 전체적으로 쓱 또 올려주고 한 겹만 색감이 이어지도록 깜빡 속눈썹 볼드 오렌지 블랙 일기둥 이거를 좀 호다다닥 붙여서 메이크업을 호다다닥 끝내고 클렌징도 호다다닥. 우리 집에 지금 찬물밖에 안 나와. 저희 사무실에 지금 온수 보일러 시스템이 고장나서 2일째
제가 온수를 못 써요.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보일러를 아무리 꺼도 불안 증막인 거예요. 2주를 까치발로 들고 살았어요. 여기 사무실에서 촬영할 때도 에어컨 틀고 살고 이 한겨울에 진짜 열받는 거예요. 진짜 이 사무실에 온수는 또 나오게 임시 조치 해주셨다면서 샤워할 때 아니 그 진짜 찬물이 그냥 호다다닥 나오는데 나 진짜 심장마비 걸릴 뻔했잖아 저번에. 나 실려갈 뻔했어. 근데 지금도 아직도 안 나오네 온수가. 본집 가서 따뜻하게 온수로 씻어야지.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왔습니다. 깜빡 속눈썹 볼드가 좋아요. 저는 붙였는데 벌써 이렇게 가닥길이 뭉친 느낌? 볼드를 사세요 여러분. 프로 귀차니스트들은 뮤드 마스카라 브라운 색깔로 살짝 마스카라만 좀 해줄게요. 짜잔 마스카라 해오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펄 사용해서 눈 동공 밑에 언더에만 쫙 깔아줄게요. 언더 밑에 동공 밑에만 이렇게 주면 됩니다. 아이미 언더 속눈썹 U21호로 언더 속눈썹 붙여줬는데 미유분들은 제가 아까 사용했던 브라운 마스카라로 언더 속눈썹 컬링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언더 속눈썹은 언더 밑인 라인 따라서 군데군데 살짝 조금씩만 붙여주고 브라운 마스카라 살짝만 칠해줬어요. 섀도우로 라인 마무리감 이렇게만 해주고 따로 붓펜 라이너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순한 느낌이 약간 있어줘야지 이게 메이크업의 포인트거든요. 청순 알러지 있어가지고 청순이란 말이 제 입에서 나오면 조금 간지러워요. 효자손 어딨니? 그리고 블러셔 해줄게요. 페리페라의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도토리 좋아해. 가을 웜톤 분들이 정말 잘 받는 누디한 컬러의 블러셔인데 봄 웜톤 분들은 조금 칙칙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3C 페이스 블러쉬 누디 피치 컬러 이 컬러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컬러 두 개 살짝 섞어줄게요. 눈 밑 가까이 이렇게 퍼뜨리듯이 쓱 볼에 감싸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또 이런 컬러가 옆광대 쪽에 바르면 살짝 음영감도 주면서 갸름해 보이게 해줘요. 옆광대도 살짝 커버해주고 그런 게 좀 이 컬러감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오랜만에 이런 컬러 쓰니까 되게 예쁘다. 너무 예쁘죠? 반대쪽도 싹 깔아주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노랗고 칙칙하다고 생각하시는 웜톤 분들을 위한 꿀팁이 나옵니다. 약간 쿨한 계열의 핑크색 블러셔랑 연보랏빛에 가까워야 돼요. 근데 요런 컬러는 사실 우리 웜톤 분들이 바르면 너무 동동 뜨거든. 요런 컬러가 필요해. MLBB스러운 약간 로즈빛이 섞인 핑크 톤의 블러셔가 필요해요. 요 상반되는 컬러감의 두 가지 핑크 블러셔를 싹 섞어주세요. 아니면 그냥 한 가지 톤의 뉴트럴한 명도 높은 핑크 블러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2AN의 핑크 블러셔가 있어요. 그 블러셔도 괜찮아요. 요 두 가지를 섞어서 블러셔를 많이 덜어내요. 많이 덜어내! 한꺼번에 올리면 절대 안 돼! 많이 덜어내서 눈 밑 가까이 앞볼이랑 눈 밑에 한번 싹 올리는 거예요. 누디한 브라운 계열, 누디한 피치 계열이 가진 약간의 칙칙한 색감도 싹 덜어내지고 앞볼도 살아나고 피부톤도 약간 톤업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러블리해집니다. 메이크업 자체가 청순청순해지고 그리고 코끝에 한번 턱끝이랑 눈썹도 한번 터치해주시고 넘어가 줄게요. 페리페라 아이브로우 토프 베이지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가을 웜톤 컬러 사용해서 메이크업했는데 저는 지금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요즘 웜톤들한테 진짜 소홀하긴 했어. 내가 미안해 돌아와. 여쿨 컬러를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최근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 웜톤 미유들이 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 웜톤을 많이 챙기는 제이미 포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프 베이지 컬러로 아이브로우를 샥 깔아주시면 눈썹 컬러가 진해지지 않아서 가을 웜톤 컬러가 다 같이 촌스러워지지 않거든요. 눈썹 컬러가 절대 진해지면 안 돼. 반대쪽도 그리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립을 그려봅시다. 도트온 무드 립펜슬 카라멜 베이지. 브릭 색상이 섞인 베이지 컬러고요. 우리 비비님 밤양갱 메이크업에서 약간 립 컬러가 쫀득해 보이는 브라운 립 컬러를 바르셨더라고요. 글로우 립을 사용하셨는데 저도 오늘 그런 립을 싹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립 라인을 먼저 따줄게요. 총알 브러쉬로 좀 풀어줘야겠지. 이하의 카라멜 글레이즈 브라운 컬러 조금 섞인 카라멜 색상의 이런 딱 웜톤들 너무 잘 받을 것 같은 쫀득한 글레이즈 제형의 립스틱이거든요. 이번 삐아 신제품인데 이거 전 색상이 다 이쁘더라고. 아 이거 너무 이뻐. 여기다가 데이지크 크 주쉬 두이 틴트 신상 컬러예요. 베어 누드 컬러 요런 컬러인데 딱 비비님이 음악 중심에서 썼을 것 같은 그런 컬러거든요. 얘가 조금 더 채도 있는 컬러라서 입술 안쪽에 발라줄게요. 둘이 비슷한 컬러 계열이긴 한데 조금 더 얼굴에 형광등이 켜질 것 같아서 이렇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하이라이터로 마무리해줄게요. 웨이크메이크에서 신상으로 나온 하이라이터 팔레트인데 너무 예뻐! 이거 진짜 펄감 다 영롱하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미우들한테 추천하고 싶었던 하이라이터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이 컬러. 이 컬러를 콧대에 싹 써주고 진짜 펄감 영롱하다니까요? 입술산에 싹 써주기. 총알 브러쉬로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앞머리에 샥 올려줄게요. 비비님도 이 눈 앞머리가 이렇게 뭔가 하이라이터 해준 것 마냥 반짝반짝 시머시머하더라고요. 살짝 넓게 깔아줘도 전혀 안 부담스러우면서 영롱한 펄감이 너무 예쁜 하이라이터 팔레트. 이건 꼭 사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끝이 났어요. 머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우들. 뿅!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끝이 났습니다, 미우들.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우리 비비님처럼 점 한번 찍어볼까? 자, 여러분 이렇게 점까지 찍어봤어요. 나는 점은 안 어울린다. 처참한 점과 함께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박수! 여러분은 색조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분 안 봐주셔도 됩니다. 칙칙한 웜톤 분들을 위한 쫀득한 브라운 계열의 립, 그리고 청순한 분위기 있는 웜톤 색조 아이 메이크업 잘 말아봤고요. 맘양갱 다 먹고 이제 메이크업 지워보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우리 미우들 오늘도 제 메이크업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미우들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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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보유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 달디 달고 달던 밤 양갱 빰빰빰.